지난 12일 강서구청 앞마당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2022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강서구 교회와 구청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최동철 구의회 의장 및 교구협의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구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찬송과 예배가 진행됐으며 특별연주와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가 나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혀주는 성탄트리 점등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점등된 성탄트리는 내년 2월까지 사랑과 희망의 불빛을 밝히게 됩니다.